해요. P, 아, P가 아닌데. Q와 R과 S가 내는 소리들을 배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알파벳. 지금 이거요? 예. Q, U, E, E, N. Q, U, E, E, 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퀸. 그렇죠. 퀸이죠. 퀸. Queen. 자, 그럼 지금 설명하는 건 Q가 기억해둬야 돼. Q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자, 알파벳 Q는 일단 P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뭐 B나 D하고도 헷갈리지 마세요. Q는 구처럼 생겼습니다. 구처럼 생겼으니까 Q야. 됐습니까? 자, Q는 영어에서 Q는 영어에서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에도 Q가 쓰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Q는 항상 U랑 같이 다녀요. Q는 혼자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Q랑 U가 합쳐져서 둘이서 무슨 소리를 내느냐? 쿠 소리를 냅니다. 됐습니까? U가 U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U, U, 어였죠. 그 중에 U. 그래서 Q, U는 항상 뭐다? 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어요. E는 둘이 붙어 있으면 항상 E야. 그러니까 E가 E 소리 했으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퀴가 된 겁니다. 퀴, 퀴. 거기에 N이 내는 소리 합치니까 퀸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트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뭐고? 퀸. 퀸이고 쓰는 법은? Q, U, E, E, N. 그렇죠. 그래서 얘가 퀸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Q, U, 에. 맞아. Q, Q, U. U, I, L, T. 그렇죠. Q, U, I, L, T. 이제 소문자 L도 익숙해질 때 됐어. Q, U, I, L, T.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서현이 시험 잘 쳤거든. 오케이. 바쁘면 가도 돼. 다음 시간에. 이거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잘했어. 쿤트. 뭐라고요? 쿤트. 예? 퀼트죠, 퀼트. 뭐라고요? 퀼트. 퀼트.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왜 퀼트 되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니고 무슨 소리 된다? 쿠. 쿠.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I, E, O. 중에서 대표 소리? E가 된 거야. 여기까지 소리가 퀴. Q. L은 항상 착하게도 O. 응? Feel 된대, Q. T는 착하게도 항상 트. 합쳐서 퀴. Quilt. 아니, 을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소리는 뭐고? 퀴. Quilt고 쓰는 법은? Q, U, I, L, T. 그렇죠. 그래서 얘가 퀼트 된 거예요. 시험지에는 틀렸어요. 지금 시우가 쓴 시험지에 Q를 U랑 같이 써야 되는데 전부 Q만 썼어. 퀼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썼냐면은 그래서 퀼트를 이렇게 썼네. 이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써놨어. QLRT라고 쓴 건가요? Q는 U랑 같이 다닌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건 I를 쓰려고 한 건가요? L을 쓰려고 한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R은 R 소리지, 으 소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선생님 설명 좀 해줘야겠다. 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얘나 얘나 다 리을처럼 보여. 선생님 마스크 잠깐 내준 이유는 입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R은 R 소리. 혀끝이 목구멍 뒤로,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목구멍 뒤로 말려 들어가야 돼. 혀가 또르륵 뒤로 말려. 예,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L은 정반대로 혀가 움직여.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 L은
으, 멜롱멜롱. 으. 알은 혀가 거꾸로 반대로 아, 아 간단 말이야. 좀 거꾸로 내는 소리야. 꼭 반대되는 방법으로 소리 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소리가 목, 아, 핵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Q, U, I, Z. 그렇죠. Q, U, I, Z. 오케이. 무슨 소리 내는가요? Quiz. 그렇죠. 이게 퀴즈죠. 퀴즈란 말 많이 들어봤죠. 퀴즈. 그래서 Q는 쿠. 쿠. I는 뭐 중에 뭐? I, E. 중에 E. E. Z는 착하게도 항상 Z. Z. 합쳐서 퀴즈. 퀴즈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시우 시험지에 이렇게 썼어. 또 뭘 빠뜨렸어? Q의 단짝 U를 빠뜨렸어. 퀴즈야 이건 퀴즈. 퀴즈가 아니고. 퀴즈. 그래서 소리는 뭐고? 퀴즈. 퀴즈. 쓰는 법? 퀴즈. Q, U, I, G. Z. Z. 뭐 Z라고 하는데 Z는 원래 아니고요. Z예요. 퀴즈.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R, A, I, N. 그렇죠. 오, R, A, I, N. 시험지에 맞췄네요. 소리는? CMG에 맞췄는데 소리가 계속 모르네요. 그건 그것도 문제죠. 맞든 걸리는 소리 내라 했어요 항상. 모르겠어요. 오케이.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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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R은 R. A는 뭐 중에 뭐? I, E, O. 뭐래? A가 무슨 I, E, O야? 내 이름을 불러줘. A. A. E. 에. 아, 아, 어, 어, A, 에, 그새 또 A, 되는 소리 까먹었죠, 이제.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I는 뭐 중에 뭐? I, 이, 어. 중에? E. E. N은? 느. 얘가 in 됐네, in. 얘가 re, i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는 뭐고? Rain. Rain. 오케이, 쓰는 법은? R-A-I-N 그러니까 소리를 네. 못 내면 무슨 소용입니까? Rain. 자, 계속해서 R-E-D 그렇죠. BD병이 왔죠 지금. R-E-D죠. B가 아니고 내는 소리는 오케이. 자, 어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라서 없다고 생각해도 돼. 없어져 다른 소리 만나면. 어? 어 해서 어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무슨 소리 낼까요? 르.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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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Red가 될까? R은 R. E는 뭐 중에 뭐? E에 어. E에 어 중에 뭐 됐어요? 에. 대표 소리 에 됐죠. D는 항상 드. 합치니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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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는 레드. 레드. 쓰는 법은 R A A 같은 소리 하고 있네. A냐? E D. 지금 레드하고 레인하고 지금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게 뭐냐면 시험지엔 맞췄는데 소리를 못 내고 있어 지금. 이건 소리가 뭐라고? Rain. Rain. 얘는? Red. Red.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R I N G. R I N G가 무슨 소리 내나요?
오케이. 지금 얘도 그렇고 R이 들어간 건 몽땅 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시험지에 맞췄는데 소리를 못 내고 있어. 어? 얘는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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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ring. ring 이러죠. 얘가 왜 ring 소리를 낼까요? R은 R. 선생님 그럼 이렇게 쓸게. 어. R. 얘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힘이 없는 소리잖아. 어 소리는. 아이는 뭐 중에 뭐? 아이 이 중에 이. 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리. 리. 그다음에 ng가 뭐 된다고 했어요? 응 된다 했죠. 그러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링. 링. 한글로 쓰면 이런 소리로 들리죠. 링. 링. 됐습니까? 소리는 뭐고? 링. 링 쓰는 법? 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 R이 들어간 건 몽땅 다 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ring 이고요. ring. 계속해서 알파벳? SEA. SEA가 내는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지엔 맞췄는데, 시험지에 맞힌 이유가 선생님이 힌트를 많이 줘놨죠. 뭐라고? 세. 세? 세 일 수도 있고. C. C일 수도 있고. 얘는 C네요. C. C. 얘가 왜 C되냐? S는 S.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어요. E나 A가 된다 했습니다. 네. EA가 붙어있으면 EA. 여기서는 E. 그래서 C가 될 수도 있지만 얘는 C고 바다란 뜻이야. C. C. 오케이. 소리는? C. 쓰는 법은? S, E, A. 똥강아지야. 네. 그 다음, 바다란 뜻이고요. C. 그 다음에 알파벳? C, U, N. 이게 C로 보이냐? S, U, N. S, U, N이 뭐에서 내는 소리? 그래, sun이요, sun. 태양, sun. S는 s. U는 뭐 중에 뭐? U, U, 어. U, U, 어 중에? 어. 어. N은? N, 아니, 르. 그래서 합쳐서? sun. sun. 근데 시험지엔 틀렸죠. 시험지엔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얘도 sun 이란 소리 발음 낼 수 있는데요. 이건 아들이란 뜻이야.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예. N이랑 H랑 저 조금 힘들어요. N이랑 H가 힘들다? 네. 그쵸? N은 요렇게 쓰면 되고 H는 이렇게 쓰면 되니까. H는 의자처럼 생겼고요. 근데 N 적을 때 실수로 M 적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아직도 알파벳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 그죠? 그니까? 네. 자, 얘는 소리가 뭐고? Sun. 쓰는 법? S U N. 됐습니까? 태양이죠. sun. sun.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sit. 가 내는 소리? sit. sit죠. sit. 그러니까 얘가 왜 sit 되냐? s는? s. i는 뭐 중에 뭐? i, e, o. 중에? e. e. t는? t. 합쳐서? sit. sit. 앉다란 뜻입니다. sit. 그 소리? sit. 쓰는 법? s i t. 그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시비를 했지만 클래스 카드는 일단은 홀수만 한다 했죠. 네. 시비를 한 번 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틀린 것들이 Q가 들어가는 것들. 틀렸는데 쓰기에서 Q가 들어가는 거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R이 들어가는 건 쓰기 시험은 잘 쳤는데 소리를 못 냈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겠죠. 네. 이번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